여러분 혹시 최근에 뭐 많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최근 한 일주일의 기간에 한번 계산하시면서 좀 짜증스러웠던 일, 여러 가지 수요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중에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침체되거나 좀 화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일주일 안에.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두 번 보면 그렇게 좀 좌절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영역의식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침체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교회랑 잘 나오셨어요. 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그 평안의 시간을 얻는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 정체성,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시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그냥 평안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서 매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내면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잠시 믿음 세계에서 떠나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소망입니다. 소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늘을 향한 소망줄을 꽉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예상하고 상상하면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낙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세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죠.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계명까지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 희망, 바람이라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세상을 살면서 외부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 재해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뭐 뚝이 떨어진다든지 홍수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없지만 내면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내면을 다스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평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고 이 시간 여러분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지대라. 근데 더도 말고 하나님이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심장과 영혼과 심령이 이 시간 가득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란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평안이란 말과 평화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평안은 평화의 본질입니다. 평화의 본질로서 사람들이 희구하고 소망하는 행복과 축복의 근거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인사를 나눌 때 평안하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이게 샬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국 사람들이 하이하면서 손을 들어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죠. 대한민국이 참 좋은 예절을 갖고 있어서 의논을 못 되거나 서로 상대방 낯선 사람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의 인사가 아니라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안을 간구하는 평안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인사의 언어로 사용할 정도로 저들은 평안을 바랬고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평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으로 소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전하는 데 감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평안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평안이란 단어는 복합적인 언어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평안할 때 이런 식으로 평안을 뜻합니다. 외적 환경이 평안하면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고 소요라든지 소란 사람 사건과 사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평화스럽다 혹은 평안하다 말하는데 일종의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안이라는 의미 속에는 외적 환경이 싸움과 갈등 없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싸움이 없으면요 그게 평안이에요. 나라는 나라에서의 전쟁이 없으면 그게 평안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평안을 옛날 사람들은 희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이라든지 민족 간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평안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평안의 의미가 있어요. 걱정과 불안과 다툼 그리고 불행을 일으키는 내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상태를 평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안을 야기시키는 부패한 성향이 남아있어요. 우리 내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것 때문에 늘 인생이 두렵게 하는데 이러한 내적인 불안과 내적인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안이라 말합니다. 또 평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죄와 불이 불신앙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평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선물하셨는데 양심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지면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누군가로부터 벌을 받게끔 그러한 의지를 주셔서 그러한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끔 양심이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죄와 불이 불신앙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평안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의미가 그거예요. 또 한 가지 평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영적 생명으로 전이된 상태를 평안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됐을 때 그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평화는요 외적인 평화이기보다는요 내적이며 영적인 평화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내적 평화를 어디서 얻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삶의 현장과 자리가 평안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란단 말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내적인 평화를 어디서 얻을까요? 요즘에 시중에 나가면요 내적 평화를 얻는 방법, 비결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평화를 얻는 법들이요 이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평안을 얻는 그러한 세미나도 듣고 강의도 듣습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는 그러한 과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영혼이 이렇게 하면 내면이 이렇게 하면 삶의 자리가 평안하겠다 하면서 평안을 얻는 비결과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삶의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에 눈을 두면은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불안해집니다. 어느새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삶의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일하는 것 좋지만 중도에 안식과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또 작은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소심한 사람은요 일순간에 지나간 문제조차도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이것에 집착하는 바람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 신경을 쓰지 마라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획을 한다든지 의논한다든지 머리를 맞들 때 어떤 사람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언간생심 생각조차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요 인생이 늘상 불안하고 염려의식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기쁨을 찾으라 말합니다. 큰 것만 하고 큰 업적과 공적을 쌓아서 거기서 기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한 끼의 일용할 양식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 거기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집착한다고 과거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옛날에 해놨던 모든 일의 족족들이 지우개를 지울 수 있습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면요,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늘상 넉넉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칼같이 좁게 살아가지 말고 날카롭게 살아가지 말고 넉넉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삶을 들이면 인생이 그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에 세들어서 예배를 드리죠. 메다했을 때는. 근데 미국 목사님이 늘상 한국교회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례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늘상 엄숙합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아닙니까? 축제 시간에 기쁘기도 하고 얼굴이 평안해지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너무너무 근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한번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얼굴에는요, 근육이요, 얼굴 표정이요, 7,000개, 8,000개 표정이 있대요. 근데 얼굴에는 근육이 80개가 있어갖고 이 80개 근육을 가지고 7,000개, 8,000개의 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얼굴 표정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은 맨날 찡그린 표정만 짓냐 그거예요. 7,000개 가운데 하나가 찡그린 표정인데 왜 다른 표정들은 다 제껴놓고 그 표정으로 일관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늘상 웃는 얼굴, 미소의 얼굴로 대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일정 부분이 아니라 대다수가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을 얻는 비결을 스스로 연마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비결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실행해 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평안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평안은요, 내가 훈련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노력해요. 우리 연구합니다. 우리 평생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있고 뭔가로 부담스러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요, 여러분, 내면의 평안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보세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 평안이 아니라 누구 평안입니까?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평안은요, 우리 평안인데 우리가 100% 우리 평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평안에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과 우리 사무실 동상들의 공간과 시간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이 순간 이 상황이 어떠합니까? 가장 떨리는 순간이에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가장 평안한 것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산호세 동상교회 주님의 평안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자리에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평안해야 믿음생활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평안해야 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평안치 않으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여건과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인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했어요.
세상이 주지 않은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와 삶의 시간과 공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평안을 얻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간구, 기도, 기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인생의 짐 같은 것이 내 인생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평강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공중에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소리, 새소리, 엄청나게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하루의 일상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보면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일들이 많습니다.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무거워요. 삶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삶이 무겁고 숙제가 쌓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고요함과 평안함을 그리워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피해서 쉬고 싶어집니다. 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주일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영적인 숙제가 쌓이면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평안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적한 곳에서 쉬고 싶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가서 거기서 외롭게 뭔가를 진행하고 외롭게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서 쉰다는 것은 조용한 곳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 속으로 분주한 세상사로 인한 분주함과 염려 근심을 떨치게 만들고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나지 않아. 오직 주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그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생각하고 세상 것도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때서야 우리에게 당신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께서 평안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한적한 곳일 것을 작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기처럼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슬기.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은데 잠시 동안 이슬기를 맞고 내려오면 어느새 몸이 다 젖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그런 식으로 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 것 같은데 일순간 돌아보니까 내 온몸이 이슬기 젖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에 젖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편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평강은요, 소나기처럼 내립니다. 일시적으로 내립니다. 정말로 절박한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삶 때문에 한순간도 숨쉴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소나기 같은 평강을 내려주세요. 이슬비 같은 평강, 소나기 같은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이거 시편 119편 16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평안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 비결 또 하나 배웠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삶이 무거울 때 그때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영혼이 불안과 좌절에 빠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정말로 절박할 때는요. 우리를 위로할 사람 없어요. 우리를 조언해주는 원로 목사님도 찾아가요. 주변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찾아갑니다. 일정 부분 평안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 것들은요. 일정 부분 효율성이 있지만 평안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돈을 살펴보십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요. 팔이 달리지 않았는데 살금살금 돈이 도망갑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주머니 속에 돈을 넣었는데 어느 사이가 돈이 사라졌어요. 통장 속에 돈을 많이 세이빙했는데 돈이 살금살금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험병 책이요.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요즘에 은행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괜찮거니 해서 스탁을 샀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늘상 변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요. SB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운전할 만하다. 4분 때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치솟고 있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전 시스템이 어떠합니까?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끊임없이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도 염려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가족 다 내 편 아니잖아요. 목사 심지어는 지인주조차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건 생각했어요. 모든 제도와 장치와 시스템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전개된다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평안과 안전함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곁에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상담학자들 있잖아요. 상담학자들이 좋은 일 많이 해요. 상담을 통해서 인생을 세워가고 회복되는 역할들을 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있어요. 상담학을 하다 보면요. 심리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상담학자들도 기독교 상담학자들도 이거 연구해요. 세상의 상담학을 연구하면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으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학자들은요 가장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은 상담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삶이 휘청거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더욱 바싹 가까이 다가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 올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본문 나왔네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외부 사건이 발생하고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안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이 평안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염려 의심이 없는 순간이 한 순간도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근심으로 우리 가득 찬 삶을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잠시 나와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는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아주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개혁돼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이 사람은 개혁자입니다. 리들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영국의 메리 여왕 1세 즉위식 때 투기되게 됩니다. 1세가 그 왕위를 즉위식을 하는데 그때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왜 투옥을 당했냐면 천주교의 성찬교리를 반대한 거예요. 천주교의 성찬교리는 뭐 좀 어려운 표현이라면 화채설이라고 있어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지와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는 그 교리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들은요, 성찬식을 할 때는 실제 거기에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떡과 포도제가 바뀐다. 이런 화채설을 주장했는데 리그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저는 투옥이 되게 되고 로마의 영국의 런던탑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일 때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논쟁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에는 대단하게 좀 끔찍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리드리가 화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그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형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마지막 밤이니까 얼마나 형제간의 마지막 밤이 애틋합니까? 형한테 이 밤은 내가 형을 위로하면서 형님 같이 보내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을 형을 위로했어요. 그때 형이었던 리드리가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오늘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내일 기꺼이 순다. 그리고 그날 밤 평안히 밤을 잠을 지새고 그 다음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리들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어떻게 평안히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죽을 때 천사같이 평안히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평안히 죽을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 있었다면 그가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의 평강이 마지막 시간까지 그를 인도하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70장 작시가 있는 작시라는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땅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는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피난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곤란스러운 삶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바르게 살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시리라. 어디서라고요? 바르게 사는 자들은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시리라. 죽을 때도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지하게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거. 사람들은요, 물질이 풍성하고 지식과 권세를 지니면요, 삶이 평안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지식을 쌓고 세상 자리를 취득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들을 얻으면 인생이 편안하다 생각해서요. 쉽게 표현하면 평안하다 생각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 즐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행합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국은 평안을 얻어요. 많은 것을 쌓고 업적과 공적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그것으로 행복과 일시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러한 것들은요. 오히려 소란함과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처럼 그렇게 살기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바르게 살자라는 거죠. 성실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조금이라도 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삶의 내용을 우리가 탐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넓은 길이고 쉬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잘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거요 성경에서 바른 길이라고 명시하지 않다면 그게 가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순간뿐이 아니에요. 매사예요. 매사. 뭐가 바르게 사는 삶입니까? 바르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바르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매사에 의와 정직을 행하는 거예요. 한 순간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매 순간도 우리는 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점이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구별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돼야 됩니까?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요 인생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아주 당당합니다. 셋째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사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치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다툼하고 해코지하고 해를 끼치는데 과연 그 인생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사랑해야지만이 평안하고 사랑해야지만이 마음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정직으로 바르게 살며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평강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평강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주님 안에 과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바르게 살아가므로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또 이 10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약속시